네,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렌터카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조금 의아했거든요. 네. 네. 선정된 이유도 궁금하고요. 제가 선정해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 완성차 시장 보면 최근까지는 쇼티지가 계속 있었어요. 공급망이 계속 안 풀렸기 때문에 신차 출시가 늦어지니까 이제 렌터카 쪽에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쇼티지가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신차 출시 기일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들이 렌터카 업체한테는 지속적으로 조금 호조 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신차 구매에 대한 할부 금리가 평균적으로 2% 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상당히 높은 신차 할부 금리인데 2% 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조금 이자 부담이 있는 어떤 신차 구매자들에게는 그 대안인 렌터카라든지 장기 렌트라든지 중고차 시장으로 충분히 눈을 돌릴 수 있을 만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차량 어떤 신차 출시가 늦어짐에 따라서 렌트카 업체들이 지금 주목을 받는 모습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렌트카 업체는 대부분 이제 대량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시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점들이 있고 대량 구매하면서 오는 어떤 구입 비용도 조금 상대적으로 절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렌트카 등록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들도 렌트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 100만 대를 넘어선 뒤부터 지난 상반기에는 12.7% 증가한 118만 대 정도가 렌터카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승용차 등록 대수 증가율이 4.2%라는 걸 봤을 때 렌터카 시장이 약 3배 이상 완성차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같이 볼 수가 있고 지금 4분기에는 대표적으로 뭐 여행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렌트카 업체들한테는 비수기라고 뽑힐 수도 있지만 그 외에 개인이라든지 법인의 장기 렌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뭐 장기 할부라든지 법인 차량에 대한 니즈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개인 입장에서도 신차 출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계속 하늘길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 외국인 여행객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주도 쪽에서 단기 렌트카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니즈가 늘어나면서 지금 렌트카 업체들이 2030년도까지는 뭐 전체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고 시장 자체가 고급화라든지 전기차 등의 어떤 비싼 차량들 프리미엄 제품군의 어떤 차량 수요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우려도 있습니다. 뭐 차값 자체가 워낙 비싸지기 때문에 렌트카 업체에서는 신차를 계속 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구매 부담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부채 비율도 좀 같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강원랜드발 어떤 회사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렌트카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회사채를 좀 많이 발행했습니다. 이런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 점들이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조금 하방 압력을 좀 받았다. 하지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기술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렌트카 업종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부채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렌터카 상장된 기업도 뭐 소카도 있고 케이카도 있고 근데 지금 상장했을 때 가격과 비교했을 때도 아직도 조금 너무 아래에 있거든요. 맞아요. 흐름 좀 확인해 볼까요? 소카가 어느 정도 모빌리티 기업으로 평가받기를 원했지만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중고차 업체로 평가를 하고 렌터카 업체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어느 정도 리레이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카가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젠 시장에서도 롯데렌탈, K카, 뭐 SK렌터카 그리고 소카를 좀 같이 묶어서 렌터카 섹터로 보는 게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어떤 렌터카 경쟁 업체들을 보시더라도 K카부터 보시면 K카는 주로 이제 중고차 렌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3분기 매출 다 두 자릿수로 호실적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 때문에 조금 줄었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주가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질 만큼 다지고 어느 정도 좀 추세적으로 조금씩 움직임이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롯데렌탈도 보시면 주로 이제 중고차 사업을 영위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로 네. 그랬는데 사실 순손실이 나왔어요. 66억 원의 순손실이 나왔는데 네. 이도 그럴 것들이 지금 소카의 어떤 지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소카의 주가가 많이 지금 눌렸기 때문에 네. 롯데렌탈이 지금 순손실이 나온 부분들. 하지만 소카가 지금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662%까지 상당히 높아진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롯데렌탈이 앞으로 이제 순손실이 조금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카도 보시게 되면 지금 주가가 상장한 뒤로 상당히 많이 낮아져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지금 가동률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지고 네. 있는 차량들 중에 가동률이 38% 정도예요. 그러면 24시간 차량이 노는 것 중에 딱 9시간만 차량이 일을 하고 네. 나머지 시간은 그냥 차고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하니까 이런 가동률들을 공장의 가동률이라고 봤을 때 충분히 좀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좀 추가하기 위해 가지고 편도 서비스를 시행을 했어요. 소카가 이제 과거의 편도 서비스 올해 초에 한번 시행했었다가 네. 사라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출시를 해줬는데 해당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고 조금 안정적인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인지는 조금 길게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기업들의 차트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사실 제 주변에 보더라도 요즘에 렌터카 구독 경제 개념으로 조금 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신차 나왔을 때 신차를 그냥 사기가 조금 두려우니까 부담스럽고 하니까 네. 렌터카 한번 이용해 보고 하겠다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파이를 좀 나눠 먹는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세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신 그 가운데서 뭐 최선호 종목이 있는 것인지 네. 네,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을 언급해 주시 예정이시죠. 렌트카 시장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네. SK 렌터카 그리고 롯데렌탈 그리고 두 개 정도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과점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SK 렌터카를 조금 집중을 해서 보고 네. 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뭐 중고차 시장 보면 뭐 K카도 있고 소카도 있고 네. 뭐 이제 좀 중소형단에 있는 회사들 많아요. 이 시장으로 진입하려는 게 대기업이죠.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렌터카, 중고차, 네. 인증 중고차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기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회사들이 또 얼마나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님을 좀 안고 있는 SK 렌터카 쪽으로 보는 게 어떤 투자 포인트로서는 안정적인 부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SK 렌터카 네. 호실적이 나왔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단기 렌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온라인 판매 채널 다이렉트 부분으로 판매가 호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런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모습들을 SK 렌트카에서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휴맥스라는 모빌리티 기업과 MOU를 체결을 네. 했습니다. 휴맥스가 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상당히 진심인 기업이거든요. 그 AJ파크라든지 하이파킹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고 네. 주차 쪽에서도 그렇고 이 렌탈 쪽에서도 그렇고 또 나머지 뭐 주차 설비 등의 서비스를 모두 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휴맥스가 또 충전소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휴맥스가 전국에 약 9천 개 정도의 충전기를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기업과 MOU를 맺으면서 SK 렌트카와의 충분한 어떤 시너지 극대화가 기대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성장 산업이 원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차로서의 어떤 전환을 SK 렌터카가 휴맥스와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점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서 계속 시너지가 나고 있고 하늘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 렌터카 수요들 늘어날 수 있겠다. 경기 침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신차 구매보다 렌트라든지 어떤 그런 대체재, 중고차 시장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점들을 렌터카 업황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는 이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SK 렌터카를 최선호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가격 전략 잡고 가야 될지 좀 밴드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매수가는 네. 현재 가부터 6,600원 위까지는 네. 매수가 가능한 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목표가는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잡았는데 충분히 상단에 있는 8,000원대 매물 때는 금방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주가 자리 7,210원인데 정말 역사적인 저점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당 매물대에 약 1% 정도의 매물대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가격대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손절 라인으로는 6,2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가부터 6,600원까지 매수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 6,250원 언급해주셨습니다. SK렌터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와는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